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동대문 제1선거구 출신 전철수 시의원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환영하고 심화된 사회 양극화 해소와 침체된 경계를 살리고 국민 대통합을 구현시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해봅니다. 본의원 역시 새로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보태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잃은 철거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본 의원이 작년 11월 11일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 이 문제를 가지고 5분 자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 기억하시나요? 네. 당시 본 의원은 철거민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칙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요구한 사항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던 철거민들이 재산권을 정당하게 보장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철거민에게 국민주택 분양권을 제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본 의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은 허탈감과 함께 분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재차 이 규칙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서울시는 지난 1999년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을 제정했습니다. 당시 이 규칙을 제정한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예. 네, 그렇습니다. 제정 당시 이 규칙은 공익사업의 추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철거되는 경우 철거민과 철거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주택이나 주거용으로 확인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는 보상금과 함께 85평방미터 이하 국민주택 특별 분양권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4월 갑작스레 서울시는 철거민에게 분양주택을 제공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임대주택인 시프트 입주권을 제공하도록 규칙을 개정합니다. 개정 이유를 보면 철거민 등에 대한 거주중심 주거지원으로 규칙의 목적을 변경하기 위함이라 하였는데 한마디로 철거민 재산권 보호 대책을 축소해서 주거권만 보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시 규칙이 개정되어야 했던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예, 뭐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생활 근거를 상실한 그런 철거민들에게 뭔가 생활의 안정, 주거의 안정을 주는 것은 좋은데 아마 이 특별 분양권을 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투기 수단으로도 되고 이게 불법 거래로 인한 또 여러 어떤 부작용도 네. 생기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특별 분양권은 폐지하고 그 대신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쪽으로 네,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방향이 바뀐 것. 네, 당시 서울시가 바뀐 규칙 개정의 사유는 특별 분양권의 부작용과 또 신규 택지의 부족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합당한 사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별 분양권 부작용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당시 철거민에게 적용한 특별 분양권을 악용하는 부동산 투기가 성행해서 이를 막기 위해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008년 당시 투기는 사회악이라는 통념이 지배적인 시기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 분양권을 노린 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주택을 빼앗긴 철거민에게 제공하던 특별 분양권을 폐지하는 것은 벼룩을 잡으려다 초과상관 태우는 격입니다. 이는 엄연한 사유권 재산의 침해입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에서 벗어난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거민의 입장에서 평생을 모아서 마련한 내 집입니다. 공익사업이 때문에 주택을
서울시에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으로 투기 세력으로 몰려 임대주택 입주자로 전락해야 하는 이런 철거민의 고통을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분양권의 부작용은 서울시에게도 관리소홀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책임을 철거민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아주 부성한 이런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시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 철거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 특별 분양이 아니고 예. 뭐 장기 전세라든지 이런 입주권을 주는 것으로. 그런데 시장님, 네. 이것을 자기 집을 갖고 있다가 다시 거주 목적으로만 이렇게 입주권으로 받는다면은 시장님 동의하실 겁니까? 아, 그래도 그게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장기적인 그러면. 것을 보장하니까 그 지금 사실은 서울시가 그동안 뭐 분양, 그러니까 실제로 SH공사 지금 도시주택공사가 이 여러 가지 저 사업을 해서 과거에는 이걸 분양까지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분양하는 제도는 사실상 이 중단하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장기 또는 그래서 시장님 네, 이런 임대공하는 이런 그 입주의 여력이 있거나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철거민들까지도 분양권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고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 의원이 말하는데 이 철거민들에게 선택권을 주십시오. 선택권. 무조건 특별 분양권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특별 분양권과 임대주택 입주권 중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규칙을 개정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철거민에게 시프트 입주권을 제공하고 있는 현 상황은 여전히 불법 브로커들이 성행하고 편법으로 시프트 입주권이 거래되고 있어요. 우리 서울시의 논리대로라면 이 시프트 입주권 역시 폐지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는 행정 편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철거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과 소신 행정을 펼쳐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규칙 개정 사유였던 신규 택지 부족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신규 택지가 부족해서 철거민용 분양주택 공급 물량이 줄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008년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인 시기인 1999년부터 2007년까지 9년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SH공사에서는 연평균 2,691호, 총 24,266호의 분양주택을 건립했습니다. 이 중 공급 물량의 39%에 해당하는 총 9,468호의 국민주택이 철거민들에게 제공되어 연평균 1,052호의 주택이 필요했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물량이 부족했던 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울시 주장대로 2008년 이후의 신규 택지 부족으로 SH공사가 건설하는 분양주택이 급속히 감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요구자를 통해서 또 집계를 해보니 2008년도서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공급 물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장님, 다음 그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 SH가 건설한 예정인 또 분양주택은 31,429호로 연평균 2,619호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주장대로라면 규칙 개정 이후 분양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들어야 하는데 규칙 개정 전에 연평균 공급 물량인 2,691호는 규칙 개정 후에 2,619호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장님, 규칙 개정의 두 번째 이 이유 또한 서울시 주장이 허구였음을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니까 시프트라고 하는 공공주택을 건설해서 분양을 하는 제도는 사실상 거의 지금 종식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공공기관이 해야 될 일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그야말로 임대에 공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분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게 지금 제가 사회적
그 합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철거민들의 경우는 조금 특수하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 시장님은 또 우리 특히 약자라든가 서민을 위해서 많은 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문제에서만큼은 관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은 자기 집을 평생 그 서민들이 살아가는 이 곳은 솔직히 도로라든가 이런 협소한 부분, 열악한 부분에서 사는 부분들이 철거 입주권 분양권을 받아나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평생 모은 이 집을 하루아침에 입주권으로 바뀐다면은 이거는 그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자기 집으로 알고 살았던 것을 전세라든가 이런 형편으로 입주권을 받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입주권을 그러기 때문에 입주권을 부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 주거나 이 부동산이 이제는 사고 파는 그런 매매가 아니고 정말 사는 그런 주거로서의 의미가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공공기관이 짓는 이런 주택이 주로 그런 공공의 목적을 위한 임대로 사용돼야지 이걸 분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이 큰 추세라서 지금 뭐 이분들에게 그만 특별히 분양을 하는 것은 지금 적절치 그러니까 않다 이렇게 보는 규칙 개정을 2008년도에 네. 개정을 할 당시에 두 가지 사유가 지금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자료에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본 의원이 이 분양권만 달라는 것이 아니고 철거민들께서 선택권을 달라는 거예요. 전체가 다 입주권을 가는 것도 아니고 분양권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규칙을 개정해서 달라는 겁니다. 근데 서울시가 이미 원칙으로 건설하고 있는 주택들이 다 앞으로는 분양이 아니고 임대로만 쓴다고 하는 이 큰 원칙이 있어서 그러니까 네. 그 원칙을 다시 네. 규칙을 개정해달라는 거예요. 선택권을 네. 달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는 집행부 담당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서울시에는 현재 40년 이상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역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뉴타운과 재개발 해제 지역의 경우도 불이 나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과 소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 개선은 무엇보다 시급한 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철거민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 보니 도시기획사업에 차질이 생겨 열악한 환경을 방치하는 결과로 초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철거민들이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규칙 개정에 적극 다시 한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뭐 고민해 보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급식 정책이 현장에서는 유상급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지급되면서 세금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의원 교육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감님,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초등학교 601개, 중학교 384개, 고등학교 318개 등 총 1,303개 학교의 2016년도 말 기준으로 전체 급식비 책정 평균 비용은 1인당 한 끼에 4,166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공립과 사립학교만을 대상으로 초중고의 급식비 책정 평균 비용은 고등학교가 4,243원, 중학교가 4,464원, 초등학교가 3,946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상급식비는 서울시가 56%, 서울시가 26%, 25개 자치구가 각 18% 비중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립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모두 자기 부담으로 급식비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대상은 몇 개 되지 않은 초중고 국립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 599개, 중학교 382개, 고등학교 315개의
급식비에 국한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 유상으로 급식하는 고등학교의 평균 급식비는 4,243원으로 무상으로 급식하는 초등학교의 급식비 3,946원보다 1일 평균 297원이 많은 반면 중학교 급식비 4,465원보다 매식 221원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청소년들의 신체와 몸무게 등을 감안하면 급식 비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뭐 저도 아무래도 고등학교가 더 예. 많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PPT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그 국외 유형별 급식비 책정 현황을 보더라도 국공립과 그 사립비 모두 중학교 급식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중학교만 특별히 비싸게 급식비가 책정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기 지금 공립하고 사립하고가 또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큰 변수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남자 중학교 3학년 평균 신장이 170cm고 체중이 65kg인데 비해서 고등학교 3학년 평균 신장은 174cm고 예. 몸무게가 70kg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신장은 4cm고 체중은 5kg이 많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고등학생 식자재가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감님 맞죠?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등학교 급식비가 중학교보다 저렴한 것은 이렇게 농약이라든가 가득한 식자재를 사용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부모 의견 조사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 검증을 하여 급식비 개선을 통한 식자재 구입과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무상급식비 4,464원하는 중학교의 급식비가 유상급식비 4,243원하는 고등학교의 급식비보다 221원이 비싸게 책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1인당 한 끼에 221원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학생 수로 계산하면은 금액은 산더미처럼 커지게 됩니다. 2016년 말 기준 서울시 소재 중학교 학생 수는 약 23만 9,900명에 대입하면은 1일 5,301만 7,900원이 더 소요됩니다. 서울시교육청 2016년도 학교급식소 기본 방향을 보면은 중학교 무상급식 일수 지원 일수는 175일로 나와 있습니다. 네. 1일 초과 비용 5,301만 7,900원에 175일을 곱하면은 총 92억 7,813만 2,500원이라는 돈이 유상으로 급식하는 고교 급식비보다 많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동일한 급식비로 책정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학교의 무상급식비가 세금 지원 없이 순수하게 학부모님들의 돈으로 점심을 구매하는 고등학교 유상급식 비용보다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더 빠져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2012년도 1학년 무상급식비 실시부터 2015년도까지와 2016년도 작년 약 93억을 합하면은 총 372억 원이라는 세금이 그동안 친환경 급식이라는 이름으로 과다 지출됐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이제 뭐 반대 측면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보세요. 예, 그러니까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공립 공공 급식의 비용이 많다, 세금을 낭비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네. 고등학교가 오히려 낮고 조금 지원을 통해서 초중등 수준에 상응해서 오히려 인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접근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 고등학교가요? 예, 왜냐하면 이게 고등학교는 운영위원회에서 자율결정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사용주인 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상을 굉장히 절제해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 세금으로 인건비 비중도 세금으로 지원하는 이런 무상급식은 그런 기준을 안 둬도 된다는 겁니까? 뭐 초중등 그 공공급식에서 좀 전략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낭비 요소를 걷어내는 것도 필요하긴 할 텐데 그림과 같이 공립중학교와 사립중학교의 급식비 항목별 비중과 예. 공립고등학교와 사립고등학교의 항목별 비중은 유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즉 예. 각각 식품비와 관리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비슷한데 무상급식하는 중학교와 유상급식하는 고등학교의 급식비 차이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가 체격도 크고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조금 더 풍족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개별 학교에서 결정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절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 예. 1인당 급식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예. 식자재의 그 납품 체제의 문제점인지 또 인건비 과다 지출인지 예. 운영 구조상의 문제점인지 우리 교육감께서는 원인을 예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예예. 아무래도 그 인건비 부분은 아무래도 인건비 부분은 이제 그 공립학교 부분이 훨씬 더 인상 요인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도 큰 차이는 없지만 인건비 비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급식비 책정할 때, 다 급식 단가 책정할 때, 조금 뭐라고 할까, 엄격하게 책정하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격한 잣대를 예. 일반 무상급식 지원하는 초중고, 예. 초중학교에다가 잣대를 대서 그 관리를 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점은 저도 교육감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우리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예. 그걸 위임해 갖고 이러한 일을 잘 하라고 뽑아줬습니다.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것을 다 꼼꼼하게 예, 예. 챙기는 반면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초중학교는 이런 잣대를 안 되기 때문에 이 원인 파악을 잘 하시라는 예, 얘기입니다. 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말씀하신 걸 이해했고 저희가 예. 검토하도록 의원이 하겠습니다. 의원이 정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선별적 단지, 예. 복지가 아닌 예.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이 무상급식 간혹 또 학교 급식 비리라는 형태로 보도가 되는 것을 보면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 직영 운영과 친환경 식자재라는 명분하에 지역마다 또 학교마다 들쭉날쭉하는 학교 급식비가 단가 책정 문제와 불투명한 계약 제도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지출하는 유상급식은 철저히 급식비를 계산하고 절약하는 반면에 세금으로 운영되는 무상급식은 요구하는 대로 식자재, 인건비, 관리비 등 여러 용도에서 우단으로 세는 비용이 없는지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무상급식으로 과다 지출된 372억 원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고교 무상교육이 들어서게 되면 아마 이 문제도 별도로 한번 서울시와 구청과 교육청이 또 협력해서 고교 무상급식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 방안에 대해서 함께 협의를 향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을 본 의원한테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 구간인 청량리역 전체 리모델링 사업과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문제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관하여 질문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김태호 교통공사 사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예, 서울 지하철 1호선 구간인 청량리역은 1974년 8월 15일 개통되었고 현재 43년이 지난 아주 오래된 예, 지하철역으로 하루 평균 6만 명이 승하차하는 중요한 역입니다. 아, 동시에 경의중앙선과도 연계되어 있는 역입니다. 청량리역 4번 출구 청량리역 광장 쪽으로 나가는 계단 우측에 설치된 화장실은 좁은 계단으로 되어 있어 교통약자 또는 지체 장애인들의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청량리역 화장실 관련 PTP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청량리역 4번 출구로 나가는 중간에 위치한
청량리 1호선역의 유일한 화장실역이고 화장실 환경이에요. 2번 출구로 나가고자 하는 승객도 반대편에서 4번 출구로 다시 올라와야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번과 6번에서 타고 내리는 시민 또한 화장실을 찾아가려면 4번 출구 중간 계단까지 위치한 이 화장실까지 약 250m를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화장실 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또 위에 그림과 같이 다시 급경사 좁은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런 어르신들과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새롭게 시작한 우리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열악한 청량리역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화장실은 74년에 직원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네.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고 변기수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저 공간적으로 확장하거나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바로 옆에 이제 청량리 역 쪽으로 한 50m 이내에 아주 크고 좋은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시민들께 그쪽으로 급한 경우에는 그쪽으로 예, 이동하고 경의 중앙선 예 바로 예. 이제 저도 현장에 가봐서 잘 압니다. 청량리 여기에 화장실이 없다는 바로 바로 붙어서 예. 한 50m 예. 한 2-30m 정도 그러면은 연결 통로에 아주 크고 좋게 250m 걸어와야 하는 반대쪽에서 또 문제는 어떻게 뭐 저 화장실을 이용하실 분들은 이제 그쪽으로 저희가 우리 사장님은 아직까지 보행에 불편이 없어요. 그렇죠? 네. 여기 청량리역은 6만 명이 하루에 왕래를 하는데 교통약자, 어르신, 지체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내하는 화장실은 그 4번 출구 계단 저렇게 올라갈 필요도 없이 바로 평면으로 한 2-30m만 가면 되기 때문에 아까 본인 얘기했잖아요. 예. 반대에서 오는 이런 시민들은 여기까지 250m를 또 걸어갔고 올락내락 이렇게 하면서 와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그냥 방치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게 답변이에요? 저희가 네? 그 공간이 화장실은 공간이 있어야 만들지 않습니까? 공간이 없습니까? 예. 저희가 예.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또 이어가겠습니다. 예. 3년 전 설치한 2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 반쪽짜리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청량리역 6개의 출입구 중 고객 승객 편의시설인 에스컬레이터가 2번 출구와 6번 출구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은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중간까지만 설치되었고 그 이후부터 35개 계단을 걸어서 내려가야 합니다. 힘들게 개찰구까지 통과하고 지하철 탑승하기 위해서 또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교통약자들이 유격훈련하는 것처럼 힘들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계신데 이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겁니까? 저 문제는 아마 그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보고를 받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직선 구조가 아니라 130도 정도 꺾어진 구조라서 저 중간 참에서 다시 승강장까지 에스컬레이터를 만들려면 에스컬레이터 구조상 그 승강장, 대합실 쪽을 상당 부분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쪽 부분에는 그게 정답이죠. 예, 그게 정답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청량리 2번 출구에 반쪽짜리 에스컬레이터 설치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2번 출구에서 중간 에스컬레이터까지 설치되고 지하 입구에까지 개찰구까지 공사를 못해서 본 의원이 그때 당시에 메트로 직원한테 예산이 부족하면은 예산을 협조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당시 메트로 담당자가 본 의원한테 에스컬레이터를 밑에까지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될 경우는 지상으로 뚫어서 에스컬레이터를 통째로 밑으로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데 공사 기간도 6개월 더 걸리고 또 그 기간에 청량리역의 2번 출구와 3번 출구의 사이의 교통을 사거리를 6개월 동안 이런 교통을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청량리가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량역 지하 활성화를 위한 조사를 하다가 에스컬레이터가 중간중간에 조립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서울 메트로가 설명한 것처럼 에스컬레이터가 일체형으로 지상에서 내려가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조립을 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서 본인이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3년 전에 청량리역 반쪽짜리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사장님은 설명을 하시고 서울시의원을 상대로 이러한 거짓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그 당시에 직원이 그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저게 이제 반쪽하고 다음에 반쪽할 때 법률적으로 그 12m를 이격을 에스컬레이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간 참에서 다시 12m를 이격을 시켜서 하다 보면 하단부에 대합실 쪽으로 중앙까지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내려옵니다. 그 설치하는 걸 위에서 뚫어서 하든지 그냥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설치는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본 의원한테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여기 자리에서 이게 보다시피 조립을 해서도 가능한 이런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본 의원한테는 통째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거짓으로 본 의원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뭐 당시에 그렇게 어떻게 설명을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반쪽짜리 설치된 네. 에스컬레이터 때문에 본 의원도 지역에서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 왜 반쪽만 해놓느냐, 나머지는 왜 안느냐 이래서 공고까지 붙여놨어요. 제가 붙이라 해서 해명을 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해서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 그게 허위였어요. 이거 서울시의원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 부분으로 잘못돼서 지금 교통약자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렵게 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저기 올해 지금 공사 중인 이제 서울시 저희 그 공사 내 그 승강기도 보면 44대입니다. 그 중에 28대가 에스컬레이터고요.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는 11대 중에도 10대가 에스컬레이터인데 에스컬레이터는 그때 당시에 얘기에 대해서 우리 저 사장 사과하세요. 빨리 천만 시민 앞에서 그때 당시에 메트로 직원이 잘못 판단했다 사과하세요. 제가 그 사실은 제가 직접 확인을 한 다음에 사과드리려면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3년 전 일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3년 전 일이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메트로 담당자 있을 겁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본 의원하고 우리 사장님께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책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뭐 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그러면은 어떤 일이라도 궁극적으로 합니다.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방치하겠습니까? 현재 저쪽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어디든지. 그럼 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비용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다면 공간을 찾아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유모차나 휠체어나 어르신들한테도 잠깐,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역 2번 출구에 설치한 반쪽 에스컬레이터도 해결하고 또 비좁은 화장실도 해결하고 또 이곳만 유일하게 지하상가가 청량리역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하상가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청량리역을 리모델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청량리역의 출구가 6개 있는데 지금 2번 출구 옆에 빨간 화살표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지금 여기가 유일하게 출구가 없습니다. 예? 여기는 공사를 할 때 교통에 지장도 안 주고, 지나가는 보행자들도 지장을 안 줍니다. 이래서 이쪽에 또 현대코아 쪽에서 내려오는 이런 기업은행 이쪽에다가 출구를 신규로 개설을 하면은 막혔던 단선도 이어지고, 지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상가도 또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자리에 화장실과 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3년이 지난 이 청량리역을 이제 전체적으로 안전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볼 때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이 5년 전부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저 공간은 지상 부분은 뭐 큰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중에는 11가지 정도의 지중 우리 그 매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곳에 또 다른 출구를 만드는 경우에 그 지중 매설된 곳들을 다 이설을 해야 되고 그 이설 비용이 한 8, 90억 정도 듭니다. 전체 청량리역 네. 리모델링 예산 보신 적 있습니까? 계획했던 거? 16년도 기준으로 해서 780억 정도. 780억 들여서 전체 네. 리모델링 하세요. 그리고 거기엔 네. 부족한 예산 또 지하상가 네. 또 활성화 시켜갖고 비용도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교통약자가 많은 1호선 청량리역은 우리 서울 교통공사에서 의미 있는 역사입니다. 의원님, 저희가 공사가 1년에 그 적자가 3,600억입니다. 그런데 또 700억 또 들여서 800억 들여서 지금 그것 말고도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면목선이 이제 청량리하고 연결될 때 어차피 청량리역 구조는 굉장히 예, 나눠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 5년 당시에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청량리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답변이 경전철 시작할 때 같이 합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예. 지금 벌써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경전철은 언제 착공될지도 모르는데 또다시 경전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 전에 청량리역 전체 리모델링을 계획하셔서 추진을 한다면은 향후에 경전철 추진했을 때는 그 사업의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교통공사에서 생각해서 하루빨리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청량리역 전체 리모델링 계획을 하여 주십시오. 네. 뭐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고민해 주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